안녕하세요. 밀본 윤평입니다. 오늘은 새로운 컨텐츠, 제목이 조금 이상하지만 짜장이냐 짬뽕이냐로 지었습니다. 같으면서도 다른, 비슷하면서도 같은 그런 두 게임을 리뷰해보는 시간입니다. 이번 게임은 클라이밍 게임이며, 클라이밍은 등산을 천천히 올라간다는 걸 얘기를 하는데, 게임에서도 아주 힘들게 천천히 한 장씩 패를 내면서 결과적으로 내 손에 있는 모든 패를 다 털어버리는 게임을 클라이밍 게임이라고 합니다. 크라스 카리오트 먼저 시작하겠습니다. 크라스 카리오트는 숫자 카드가 총 48장입니다. 보시는 것과 같이 1부터 12까지 숫자가 있고요. 그리고 같은 숫자가 각 4장씩 카드가 들어 있습니다. 스카우트와 다른 점은 카드는 한 번에 한 장에서 3장까지 조합하여 내려놓을 수 있습니다. 단, 두께 마찬가지지만 손에 든 카드의 순서를 좌우로 절대 바꿀 수 없습니다. 그리고 6장의 특수 카드가 있는데 첫 번째 X 카드는 어떤 숫자든 대체할 수 있습니다. 단독으로 사용 가능하며 반드시 이웃한 카드와 같이 내야 됩니다. 조커 카드라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두 번째는 스탑입니다. 스탑 카드는 4개 되면 단독으로만 사용 가능하고 어떤 조합이든 밟아버리고 바로 다음 턴에 선을 가져갑니다. 세 번째 벌칙 카드는 원래 승자는 다음 턴에 선을 가져가지만 이 특수 카드를 내게 되면 그 턴의 승자는 카드를 3장 먹어야 합니다. 그러면 엄청난 손해겠죠. 이렇게 재밌는 특수 카드가 6장이 들어있고요. 족보는 포커를 해보셨으면 상당히 익숙 하실 겁니다. 싱글부터 트리플까지 있는데 한장 내는 걸 싱글이라고요. 당연히 높은 숫자를 내면은 더 조합이 강하겠죠. 그 다음엔 연속된 숫자 스트레이트입니다. 2, 3을 내게 되면 그 다음 강하고 다음은 페어 같은 숫자 두 장이고요. 다음은 또 카드가 장수가 많아지죠. 세 장의 스트레이트, 세 장의 트리플 이런 식으로 조합이 강해집니다. 처음 말씀드렸지만 크라스 카리오트는 세 장의 카드를 내는 것이 가장 강한 조합입니다. 크라스 카리오트는 세팅이 쉽습니다. 카드를 총 10장씩 나눠주면 됩니다. 5인풀에만 7장을 나눠주시면 되고요. 그리고 각자 앞에 예비카드 2장씩을 이렇게 나눠줍니다. 그리고 두 개의 토큰을 각자 받습니다. 이 토큰이 생명줄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룰은 정말 간단합니다. 선 플레이어가 카드 조합을 내면 다음 사람은 족보에 맞게 더 강한 카드를 내려놓거나 아니면 앞에 예비카드가 있죠. 이 예비카드 두 개 중에서 한 개를 먹어서 자기 손에 있는 패를 더 강하게 해주면 됩니다. 크라스 카리오트는 조금 더 파티 게임에 맞다고 생각하는 것이 이 특수카드의 존재가 상당히 큽니다. 그래서 내 패에 특수카드가 들어오게 되면은 이길 확률이 높고 같은 숫자 카드가 4장씩 들어있기 때문에 그렇게 큰 변수가 많이 없습니다. 그리고 크라스 카리오트의 꿀잼이 1등을 가려내는 것이 아닌 꼴등을 추려내는 것입니다. 바로 남아 아니면 되는 거죠. 이 토큰이 두 개가 있는데 토큰을 두 개를 잃고 한 번 더 플레이할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세 번까지 할 수 있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카드를 만약에 다 내려놓을 경우에는 그 사람은 그 라운드에서 게임에서 빠지고요. 나머지 사람들이 이제 패자를 가리겠죠. 그렇게 해서 끝까지 토큰을 다 잃지 않고 버티는 사람이 승리하는 겁니다. 손에 든 카드를 내려놓거나 예비 카드를 먹거나 룰이 이 두 가지가 다기 때문에 정말 간단하고 파티스러운 게임이 크라스 카리오트라고 생각을 합니다. 아, 그리고 중요한 점이 있는데요. 게임을 할 때는 한 턴만 돌아갑니다. 한 번씩 하고 가장 강한 패를 내려놓은 사람이 또 다음 턴에 선 플레이가 되는 거죠. 그 점이 스카우트와 조금 다른 점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스카우트는 1부터 10까지 숫자의 카드가 있고 카드를 보시면 아래 위로 다른 숫자가 있습니다. 카드의 장수는 총 45장이고 크라스 카리오트보다 카드의 장수는 조금 적지만 조합이 각기 다른 45개의 조합이 있으므로 상당히 다양한 전략이 나올 수 있습니다. 모든 카드가 서로 중복이 되지 않거든요. 카드를 이렇게 보시면 같은 숫자 1이지만 밑에 숫자가 또 여러가지 숫자가 있다는 점, 그리고 스카우트의 가장 큰 장점인 카드를 반대로 뒤집게 되면 그 숫자를 활용할 수 있다는 점입니다. 같은 1이지만 숫자가 2에서 10까지 또 있다는 점이 크나큰 매력이죠. 이 점이 크라스 카리오트와 가장 큰 차이점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스카우트는 크라스 카리오트와 다르게 인원수에 따라서 카드를 몇 장 빼는 등 카드를 장수를 처음 받을 때 차이가 있습니다. 그래서 아 이거 귀찮게 무슨 카드가 이렇게 달라 하시는 분들은 그냥 단순하게 크라스 카리오트를 하시는 방법도 좋습니다. 스카우트의 룰은 총 3가지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클라이밍 게임이기 때문에 카드를 가장 빨리 털어야 되며 나의 카드 중 하나를 족보에 맞게 내려놓게 되면 그 카드를 마당패라고 부릅니다. 그리고 다음 사람이 그 마당패보다 더 강한 조합을 내야지 진행이 되고요. 첫 번째가 플레이입니다. 마당패보다 강한 조합을 내려놓는 것을 플레이라 하고요. 두 번째는 스카우트입니다. 스카우트는 이런 식으로 카드 두 장이 지금 마당패로 내려와져 있죠. 그러면 내가 마당패보다 더 강한 조합을 내려놓을
다룰 수 없을 때는 이 두 장의 카드 중에서 한 장을 나의 패로 가지고 올 수가 있습니다. 그것을 스카우트라 하거든요. 그러면 내 패는 조합이 더 강력해지고 마당패는 파워가 더 약해지겠죠. 그리고 가지고 온 카드도 1로 쓸 수도 있고 반대로 뒤집어서 3으로 사용할 수도 있다는 점 스카우트의 매력이죠. 그리고 마지막으로 스카우트와 플레이를 동시에 할 수 있는 이 마커가 있습니다. 더블 액션 마커라고 하는데 이 마커는 한 라운드에 딱 한 번만 쓸 수 있습니다. 4인플로 게임을 할 시에는 인원수에 맞게 4라운드가 시작이 되는데 그러면 총 4번을 쓸 수가 있겠죠. 스카우트를 한 뒤에 카드를 내 패에 추가를 하고 바로 플레이까지 할 수 있는 일명 필살기입니다. 필살기를 잘 활용해서 전세를 뒤집을 수도 있겠죠. 스카우트나 크라스 카리어터나 마찬가지겠지만 절대로 좌우의 카드를 바꿀 수가 없으며 이렇게 2호탄 카드만 낼 수가 있습니다. 4, 4 두 개의 같은 숫자가 보이죠. 그리고 이어진 숫자 9, 8도 보입니다. 8, 9가 아니지만 9, 8도 연속된 숫자로 내려놓을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또 다른 점이 카드의 족보는 크라스 카리어터와 같지만 한 장을 내고 연속된 숫자 두 장이 그 다음 강하고요. 마지막으로 같은 숫자 두 장이 제일 셉니다. 그 밑으로는 이제 카드 장수만 늘어날 뿐이고요. 여기서 눈치채신 분들 아시겠지만 스카우트는 4장, 5장 이상까지 얼마든지 내려놓을 수가 있다는 점이 크라스 카리어터랑 다른 점입니다. 크라스 카리어터는 최대 3장을 내려놓을 수가 있었죠. 그리고 스카우트는 한 턴만 하는 게 아니고 누군가의 패가 다 떨어질 때까지 게임을 계속합니다. 그리고 하나의 더 라운드 종료 조건이 있습니다. 이렇게 지금 마당패가 내려와 있죠. 내려와 있는데 다른 플레이어들이 나의 마당패를 전부 다 한 번씩 먹어줬을 때, 그러니까 스카우트죠. 스카우트를 다 했을 때 내 턴이 다시 돌아온다면 저의 승리로 끝이 납니다. 또 이 점에서 중요한 게 스카우트의 점수 계산 방법은 좀 특이합니다. 가장 강한 마당패를 내려놓은 사람이 게임을 진행하면서 마당패를 더 센 조합을 내는 사람이 해당 마당패를 자기가 먹습니다. 먹고 난 뒤에 자신의 패를 다시 마당패로 내려놓는 거죠. 그러면 먹은 카드 장수당 1점이고요. 그리고 손에 만약에 카드가 남았다. 그러면 한 장당 마이너스 1점입니다. 그리고 여기 보시면 득점 토큰 있죠. 누군가가 이 마당패를 먹는다면 이 마당패의 주인에게 득점 토큰을 한 장 줍니다. 토큰도 개당 1점입니다. 그러면 계산 방법이 나오겠죠. 이렇게 해서 카드를 내려놓고 먹고 내려놓고 먹고 이렇게 반복입니다. 손패가 떨어질 때까지. 크라스 카리어터 비교하면 조금 더 전략적이라고 할 수 있겠죠. 카드를 먹는 점수가 있고 스카우트라는 또 특수한 방법이 있습니다. 대신 조커 카드가 없죠. 이렇게 해서 오늘은 크라스 카리어터와 스카우트 비교 리뷰 시간을 한번 가져봤습니다. 앞으로 제가 플레이해보고 아니면 플레이해봤던 게임 중에서 비슷하면서도 같고 같으면서도 다른 그런 게임들을 비교하는 리뷰 영상을 지속적으로 올려볼 예정입니다. 여러분들은 짬뽕과 짜장 중에서 어떤 걸 선택하실 건지 궁금하네요.